정우철 김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특강 이제 80번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정보처리 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 그러니까 쿼리 문제가 그렇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컴퓨터 일반의 전반적인 거를 묻는 거고 소프트웨어 공학 쪽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쪽에 그렇게 힘을 실어주진 않아요. OCP라든가 OCP 같은 경우에 이제 오라클에서 인증해주는 자격증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쿼리문이 나오긴 하지만은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표준 쿼리문, 표준 SQL만 가지고 이렇게 좀 알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은 10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8문제, 7문제, 8문제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SQL 문제 분명히 나올 거고 거기서 꼭 한 문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내주시고 이거는 2022년도 3회 대비해서만 잠깐 이렇게 딱 오픈을 할 거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 이제 삭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제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61번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학 개론의 저자를 검색하기 위한 SQL 구문으로 오른 것은 보통 나오는 게 셀렉트 문이니까 보통 정보처리 기사에서 나오는 게 셀렉트 문이에요. 그래서 셀렉트 문은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 다시 다른 시간이 됐으니까 셀렉트 전체적인 구성은 자 셀렉트 한 다음에 어떤 값들을 가지고 올지 여기에 컬럼들이 들어가는 거고 프롬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지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여기 테이블명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검색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where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조건들이 들어가게 돼요. 조건 여러 개의 조건을 넣겠다 하고 하면은 여기에 an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or가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 있는 그런 구문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그룹핑 시킬 수 있는 거 그룹 해가지고 뭐 합계를 구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개수를 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룹 바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랬죠. group by 해가지고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면 그 컬럼 기준으로 그룹핑을 시키게 돼요. 자 그리고 이 그룹핑 된 데서 조건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where에다 쓰는 게 아니라 그룹 바이하고 having이에요. having 여기 having 절에다가 여기에 조건을 주게 되는 거예요. 카운트가 10개 이상이다 이런 것들 뒤에 가면 그런 문제들 아주 많이 보게 될 거니까 그때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룹핑을 시키는 거고 가장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레코드셋을 가지고 왔다면 이게 레코드셋이에요. 이게 레코드셋이에요. 이 레코드셋을 가져왔으니까는 여기서 오더바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더바이 그래서 오더바이 해가지고 정렬을 시키게 된다.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ASC 할 건지 아니면은 DESC 할 건지 그래서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정렬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DESC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렬 19, 8, 7,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만 딱 보고 여기서 저자를 검색하는 거고 정보학 개론을 검색하는 정보학 개론의 조건을 줘가지고 저자를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렉트를 한다. 자 셀렉트 한 다음에 뭐를 가지고 온다? 저자를 검색할 거예요. 저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저자 여기 있는 저자면 AU겠네. AU 그래서 여기는 저자라고 쓰면 안 되고 AU 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from 어떤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냐? 여기 있는 BIB라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BIB라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고 조건이 뭐예요? 정보학개론이 정보학개론 여기 정보학개론 여기 정보학개론 하나밖에 없네. TI야 T1이야 아무튼 TI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조건 where 조건절에다가 TI가 뭐하고 똑같은 거? 정보학개론하고 똑같은 거 정보학개론이랑 똑같은 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쓰면 정답이죠.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쓰면은 정답이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정으로 시작하는 모든 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where 조건절에다가 요거는 이렇게 빼고 TI like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like는 뭐 는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like 한 다음에 정으로 시작하는 모든 거를 가지고 와라. 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정으로 시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와라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like 옆에다가 퍼센트 정 퍼센트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곁가지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답을 찾아보면 몇 번이야? 1번이네. 1번. 그래서 셀렉트 AU라는 거를 BIB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고 조건이 뭐냐? TI가 정보학개론인 거를 가지고 와라. 리트리뷰? 모르겠어. 이런 거 난 쓰지도 않아 봤어. 자, 셀렉트를 하는 거고 AU라는 거를 가지고 오는데 조건이 TI가 정보학개론인 걸 가지고 와라.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위에 있는 지문만 보고도
지문하고 그 앞에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그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62번 보도록 할게요. 학적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널 값이 아닌 학생명을 모두 검색할 때 SQL 구문으로 옳은 것은? 자, 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비교가 안 돼요. 같지 않다. 이런 걸로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널은 검색, 그 조건을 줄 수 있느냐? is null, is not null. 오케이? is null이면 널인 거를 가지고 오는 거고 is not null이라고 하는 거는 널이 아닌 걸 가지고 와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화번호가 널 값이 아닌 학생명을 모두 검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면 select 학생명 from 학적이라는 테이블에서 이게 정답이네 얘가. 자, 학적이라는 테이블에서 왜요? 전화번호 is not null. is not null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is not null. 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가로치고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 정보처리 기사 수준이니까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수준이기 때문에 is not null, is null. null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걸로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비교 연산자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is null이나 is not null이나 이런 걸로 비교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6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63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값이 아래와 같을 때 SQL GD로 옳은 것은? 이게 결과 보니까는 대신공업사, 신총상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에서, 물리적인 이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해가지고 요거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딱 보면은 공급자명이 대신공업사, 신촌상사잖아요. 그러면은 신자가 들어간 거, 여기에 신자가 들어간 거, 요것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신자가 가운데 들어갔고 앞에 들어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퍼센트, 신 퍼센트, 앞에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 뒤에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중간에 신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주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where 조건에다가 like를 쓰게 되는 거죠. 공급자명 like, 공급자명 like 한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신이 가운데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니까 앞에 나와도 되는 거고 뒤에 나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신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검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신 퍼센트 했어요. 자 이렇게 퍼센트 나누기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으로 시작하는 것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으로 했다. 그러면은 앞에가 뭐든 상관이 없고 맨 끝에가 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신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은 출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출력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63번 정답 보게 되면은 찾아보면 다 똑같네. 자 여기까지 왜요? 공급자명까지 다 똑같네. 자 like 퍼센트 신 퍼센트 퍼센트라고 읽어야 되겠죠? 퍼센트 신 퍼센트. 자 이렇게 하면은 신자가 중간에 있는 거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중간에 있든 요거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답인 거죠.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로 시작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로 무조건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대로 시작하니까 어디 있어? 대로 시작하니까 얘만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죠. 얘만 검색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맨 끝에가 4예요. 맨 끝에가 4로 끝나야 돼. 앞에는 뭐든 상관이 없어. 맨 끝에가 4로 끝나는 거니까 전부 다 검색이 되는 거네요. 그 3번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검색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is null. 널인 건 없죠. is null인 건 없기 때문에 is not null이구나. 널인 건 없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like 쓰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like 나왔으면 좋겠네. 자, 64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SQL문에서 where절의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 얘는 select from 얘는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고 이름, 과목, 점수 요걸로 가지고 오라는 거고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 과목, 점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왜요? 조건이 있는데 이름, not like, 박, 언더바, 언더바예요. 요거는 언더바, 언더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는 like만 공부를 했어요. like만. like라고 하는 거는 박으로 시작하면서 세 글자인 거를 가지고 와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like로 시작하면서 like, 박으로 시작하면서 박으로 시작하면서 세 글자인 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는데 여기 not 들어가 있잖아요. not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거 설명하고 not이 들어가면은 박으로 시작하지 않는 세 글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글자 수는 맞춰야 돼요. like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글자 수는 맞춰야 돼. 글자 수 세 글자인 거는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앞이 not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으로 시작하지 않는 세 글자를 가져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박으로 시작하지 않는 세 글자의 문자 이름을 검색한다. 라고 6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근데 요딴 문법 쓰면 뒤지게 맞지. 왜냐면은 이게 언더바도 잘 쓰질 않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지 않아.
이렇게 낱낱이크 해가지고 박 언더바 언더바 쓰면 뒤통수 이 새끼 이 새끼야 이렇게 뒤지게 만든 거지.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박으로 시작하지 않는 세 글자의 문자 이름을 가지고 온다. 왜? 글자 수 라이크 들어가면은 글자 수예요. 라이크 들어가고 언더바 들어가면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글자 수는 맞춰야 된다고요. 글자 수는 맞추고 박으로 시작하지 않는 세 글자의 그런 문자 이름을 검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6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회원 테이블에서 나이 필드의 값이 20 이상 30 이하이고 이름 필드에서 성이 김시인 회원을 검색하는 SQL문으로 옳은 것은 AND 조건이죠. 이고라고 그랬으니까 AND 조건이에요.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SELECT 곱하기 FROM 회원이라는 테이블에서 WHERE 나이가 30보다 작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고니까 30 이하이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20보다 크거나 같다. 2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건 맞아요. 자 그리고 AND 이름이 김인 거. 자 이름이 김인 거. 그럼 김만 찾은 거예요. 김만. 김씨만 찾는 거예요. 김. 김응직도 안 돼. 김개똥도 안 돼. 김만 되는 거예요. 김. 세상에 이름이 김인 사람이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굉장히 많은 국민들 중에 김이라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김인 사람을 검색하는 거예요. 김씨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김인 사람.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외워 조건을 보니까 나이가 30보다 작거나 같고 맞아요. 나이가 뭐 여기 나이가 없네. 여기 나이라는 게 없잖아요. 엔드한 다음에 여기 나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얘가 여기에 같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처럼 AND 나이가 2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꼭 필드명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는 필드명 안 썼기 때문에 틀렸다. 그리고 여기에 오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김씨 또는 만약에 여기 AND가 들어가 있을 때 김씨 또는 30보다 작거나 같거나 20보다 크거나 같거나 뭐 이런 걸 검색하는데 이렇게 검색하면은 아주 개떡같이 검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검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계속 틀렸다. 자, 셀렉트 곱하기 프롬 어쩌고저쩌고. 왜요? 나이가 30보다 작거나 같고, 예, 맞아요. 5와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검색을 해버리게 되면은 30보다 작은 사람 다 가지고 와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가지고 오는 거고, 2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20보다 큰 것들을 다 가져와. 그러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5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틀렸다. 자, 다음에 셀렉트 곱하기 프롬 회원이라는 데에서 왜요? 나이 비트윈. 비트윈 뭐다? 비트윈 엔드예요. 비트윈 엔드. 비트윈 20 엔드 30이다. 비트윈은 20보다 크거나 같은 거, 3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 맞아. 비트윈 20 엔드 30. 요거 맞고 엔드 그리고니까 이고니까 그리고 이름이 like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이다.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 그래서 4번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 자, 6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성적 테이블에서 학생별 점수 평균을 구하기 위한 SQL문으로 옳은 것은 학생별로 점수 평균을 구한대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학생별로 묶어야 될 거 아니라 묶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다? 그룹바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된다. 그룹바이를 사용해가지고 A, V, G,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학생별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고 강감찬 이렇게 묶어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룹바이에 뭘로 묶어야 돼? 성명이라는 걸로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성명이라는 걸로 묶이면서 홍길동이 하나로 묶이고 강감찬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값을 가져오겠죠. 어떤 값을 가져와? 여기 있는 점수 평균을 구하게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성명하고, 얘는 아예 틀렸어요. AVG. AVG 가로치고 점수예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틀려. 얘는 틀리고, 얘는 아예 틀린 거예요. 2번하고 4번 중에 정답이 있겠죠. 자, 셀렉트 AVG 하는데 성적을 하는데 그룹바이가 없네. 그룹바이가 없어요. 그룹바이가. 그룹바이가 없으면은 그냥 개별 그 똑같은 점수 쭉쭉쭉쭉 나오게 돼요. 이상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얘는 그룹바이가 없기 때문에 오더바이만 했죠. 오더바이만. 오더바이는 뭐예요? 정렬이잖아요. 정렬. 그럼 얘가 정답이겠네. 자, 여기서 그룹바이를 하는데 뭘로 묶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학생별, 학생 이름으로 묶으니까 성명으로 묶어주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성명하고 에버레이지 점수, 그 학생의 점수를 평균 내가지고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홍길동하고 또 누구 있었죠? 홍길동하고 이름이 뭐였지? 강감찬이 있었잖아요. 홍길동하고 강감찬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평균 점수가 뭐 90점이다, 80점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것까지는 사실 시험에 안 나와요. 얘를 쿼리를 딱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위에 필드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필드명, 속성명. 그래서 여기서 성명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 여기에 AVG 점수가 나와요. AVG 점수. 자, 요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실제로 내가 봤을 때 원하지 않는 결과잖아요. 얘는 그냥 평균이라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써주느냐.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알리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s 한 다음에 여기에 평균 이렇게 써주시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필드명이 AVG 점수가 아니라 여기가 평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 어떤 분이 질문 주셔가지고 as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뭔가 물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가요? 물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SelectMon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구조에서 어떤 데이터를 빼온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는 가상의 테이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상의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럼 보는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as 평균 해주게 되면은 AVG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평균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as라는 이런 것 가로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as를 썼을 때 어떤 이름으로 위에 있는 컬럼명을 써라 이렇게 내보내면은 기가 막힌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6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명으로 그룹핑을 시키고 그 그룹핑된 결과에 평균 점수를 이렇게 가지고 와라 라는 문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명령어 완벽한 정답이에요. 자, 6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TBL 스튜던트 테이블을 이용하여 아래의 SQL을 수행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바이예요. 자, 그룹바이 문제인데 여기에 뭘로 묶었어요? 서브젝트로 묶었어. 자, 서브젝트로 묶었단 말이에요. 서브젝트로 묶었으니까는 얘가 이렇게 묶일 거고 얘가 1번으로 묶일 거고 매스가 2번으로 이렇게 묶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ENG, 영어, 잉글리시, 내가 제일 못하는 잉글리시가 3번으로 이렇게 묶이게 될 거야. 자, 묶였어요. 자, 근데 여기에 해빙 조건이 들어갔죠? 해빙이 뭐예요? 이거에 그 그룹핑 했을 때 그것들의 뭐 조건을 줄 때 해빙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조건이 뭐냐? 카운트가 두 개보다 크니까 두 개는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카운트 두 개보다 큰 거라고 그랬으니까 매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묶였잖아요. 두 개. 한 개, 두 개 묶였으니까 얘는 두 개 묶여 있고 KOR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묶였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KOR 두 개 그리고 매스 두 개 이렇게 묶인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ENG 같은 경우에는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ENG는 세 개예요. 카운트를 했을 때 ENG는 세 개란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2보다 큰 거라고 그랬어요. 2보다 크면 얘는 아니지. 얘도 아니지. 얘는 2하고 같지만은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ENG만 묶이게 되는 거예요. ENG만. 오케이? ENG만 요 조건에 해당이 된다. 그럼 ENG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카운트 한대요. 카운트. 이거 개수가 몇 개냐? 3이잖아. 3. 3이라는 거를 가지고 오겠죠. 3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게 되면은 3이라는 결과값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요거의 결과값은 3이 되는 거예요. 3이. 왜 3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면은 서브젝트로 묶었어요. 서브젝트로 묶었을 때 얘 두 개, KOR 두 개 나오는 거고 매스 한 개, 두 개 나오는 거고 ENG 한 개, 두 개, 세 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ENG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올 거예요. ENG라는 것만 가지고 올 건데 얘가 그룹핑된 개수가 몇 개냐? 세 개라는 거죠. 그룹핑된 개수는 세 개가 되는 거다. 만약에 AVG를 가지고 왔어요. AVG를 가지고 와서 AVG 여기에 스코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ENG 85하고 55하고 60 요거를 3개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눈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룹바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문제. 자 6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EMP 테이블에서 기역 리을의 SQL문을 차례대로 모두 실행한 최종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하나씩 기역부터 리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sert into, values, insert into, 여기 테이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 보면 나오니까 insert, update, delete, 그것들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insert into values예요. insert into 한 다음에 요 사이에 뭐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인서트 한 칸 띄고 인투가 되는 거예요. 인서트 한 칸 띄고 인투 한 칸 띄고 여기에 테이블, 어떤 테이블에다가 뭘 집어넣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드명을 써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필드명을 쓰질 않으면은 그냥 차례대로 척척척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EMP라는 테이블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 정직원 집어넣을 거고 2 집어넣을 거고 200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정직원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몇이었죠?
2하고 200이야.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갈 거고 20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 아, 이거 좋은 문제다. 좋은 문제. 아, 이런 거 진짜 기가 막힌 문제죠. 자, 업데이트 EMP. 업데이트는 set이라고 했어요. 업데이트 set. 업데이트 EMP 테이블에다가 set 뭔가 바꿀 건데 DPT 1로 바꿀 거예요. 뭐를? 여기 뒤에 where 조건이 있으니까. 왜요? 조건이 뭐냐면은 name이 박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을 DPT1로 바꾼대요. 박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 박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 얘밖에 없네. 그럼 여기에 DPT를 1로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소리죠. 나머지는 김씨, 이씨, 박씨, 정씨인데 박씨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 얘가 1로 바뀌었고. 자, 다음에 insert into EMP라는 데에다가 최직원 3,400을 집어넣었어요. 최직원 3,400. 그래서 여기에 최직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하고 400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다. 자,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수행했고. 자, select. 이제 select를 할 거예요. select 보니까는 그룹바이네. DPT로 그룹핑을 시키게 된다. DPT로 그룹핑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아, 이거 다 하고 합시다. 자, DPT로 그룹핑을 시킬 거고, 조건이 뭐예요? 그룹핑된 조건이 카운트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자, DPT를 그룹핑 시켜갖고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DPT를 그룹핑 시켰을 때, 1인 거 이렇게, 1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2인 거, 2인 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인 거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룹핑이 안 되는 거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1은 두 개 이상, 2도 두 개 이상. 그럼 얘가 걸리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DPT1하고 DPT2가 그룹핑된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값을 가져오라고 그랬냐? 어떤 값을 가져오라고 그랬냐? DPT명하고 average 해가지고 salary? 셀러리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죠. 셀러리를 평균을 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DPT1 여기가 1로 바뀌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몇이야? 300 더하기 200 하면 500이잖아요. 500 나누기 2 하면 250이잖아. 아유, 산수를 잘하네. 자, 250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그룹핑 시켜가지고 평균을 내버렸으니까 200하고 300하고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해버렸으니까 그쵸? 평균 내는 거는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PT2의 평균을 낼 거예요. 100하고 200하고 두 개를 넣어요. 200하고 100하고 더하면 300이고 300 나누기 2 하면은 150이 되는 거네. 야, 산수를 정말 잘한다. 자, 150이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DPT는 그대로 나올 거고 여기 as 해가지고 A, S, A, 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위에 어떻게 나오냐. 위에, 아유 참나. 위에 여기가 D, E, P, T가 되는 거고 S 뭐였죠? 까먹었네 또. 여기에 뭐였어? 아, 이거 아니지. 자꾸 까먹어. ASAL. 자, 이런 식으로 필드명, 속성명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1하고 250, 2하고 150 이렇게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게 정답이에요. 1하고 250, 2하고 15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나머지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6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왜 이렇게 되는지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 내면 아주 그냥 그 출제위원 뽀뽀를 해줘야지. 정말 좋은 문제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 인서트 문 할 줄 아니? 업데이트 문도 할 줄 아니? 셀렉트 그룹 바이까지 다 할 줄 아니? 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표준 SQL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는 거는 야,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 출제위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이런 좋은 문제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 안 한 사람하고 티가 딱 나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격증을 줘야지. 괜히 쓸데없는 거, 뭐 레이드 같은 거 갖다 집어넣어놓고, 뭐 레이드도 뭐 나쁜 문제는 아니지만 출제 범위는 아니었으니까. 막 이상한 문제들 있잖아요. 막 잘 쓰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놓으면은 화가 막 솟구쳐 올라. 막 알고리즘 같은 거. 왜 그딴 개떡 같은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69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의 EMP 테이블에서 부서별로 급여의 평균을 구하되 평균이 1십 백, 천, 만, 2만 이상인 부서만 조회하는 SQL 명령으로 옳은 것은 부서별로 급여의 평균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룹바이가 부서가 되겠지. 부서 그룹바이로 부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VG를 사용을 할 거고 AVG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평균이 2만 이상인 부서만이라고 그랬으니까 해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외워 조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DPT하고 AVG, Salary, From, EMP, 그룹바이에서 DPT를 그룹핑 시켰어요. 자, DPT 넘버를 그룹핑 시켰고 해빙 조건절을 넣어가지고 AVG, 셀러리가 2만 이상인 거, 1, 10, 100, 1000, 만, 2만 이상인 거를 가지고 와라.
맞네. 얘가 정답이 얘가. 6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나머지 것들 왜 아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똑같겠고, 여긴 똑같겠고. 웨어 조건에 AVG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는 AVG, 그 직계함수 같은 경우에는 웨어 조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빙 조건이나 아니면 셀렉트, 요 구문하고 해빙 조건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웨어에 AVG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아니다. 얘는 프롬, EMP. EMP로 하는데 그룹바이가 나와야지 해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룹바이 없이는 해빙절이 나올 수가 없어. 그룹바이하고 해빙하고는 굉장히 친해. 아주 돈독한 사이지. 그래서 얘는 나올 수가 없는 그딴 문법이다.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1번. 자, 7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아래 학생 테이블에 대한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게 있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elect AVG from 학생. 학년이 SN인 거. 그룹 바이 전공이야. 그러면 한번 찾아보면은 일단 SN인 거. 하나씩 해야 되니까 SN인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학년이 SN인 거. 학년이 SN인 거. 학년이 SN인 거. 학년이 SN인 거. 나머지 것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 일단 외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예 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 그룹바이 하는데 전공으로 그룹바이를 했단 말이에요. 전공으로 그룹바이를 했으니까 통계. 얘가 하나 해가지고 두 개가 묶일 거고. 자, 그리고 얘는 그럼 두 개가 묶이는 거고. 영문 같은 경우에 하나잖아요. 그럼 얘는 하나가 묶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여기 보면 카운트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가지고 오래요. 카운트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가져오게 되니까는 얘는 안 나오겠지. 영문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계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통계학과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AVG네, AVG. 바로 그냥 통계 안 나오고 AVG를 하라고 그랬으니까는 여기 보면 통계의 나이는 23이고, 자, 그리고 통계의 나이는 25예요. 자, 요거를 두 개를 더해. 5하고 3하고 더하면 8이 되는 거고, 2하고 2하고 더하면 4가 되는 거고, 요거를 나누기 2하게 되면은 2는 4, 2, 4, 8이죠? 2, 4, 8. 그러면은 24가 출력이 되겠네. 그죠?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24가 출력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4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문제 딱 주고 구해라 라고 하면 나중에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거를 쓰라고 나오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만약에 쓰라고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거 가로치고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 가로치고 나온다거나 요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거 가지고 어떤 결과값이 나오느냐,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그룹바이는 실제로 개발할 때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두 명이 개발자예요. 나하고 그 사람이 개발자고, 한 분은 디자이너고. 그런데 요즘에 그 저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뭐 콜센터나 이런 분들이 개발자들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해주는데, 거기는 이제 대기업 다니시니까, LG라는 대기업 다니시는데, LG에서 개발자들이 쿼리문 얘기를 막 한대요. 이거 왜 안 되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서 이게 뭐 해빙이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얘가 검색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알아들어야 된대.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조금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사 따는 게 전혀 쓸데없는 건 아니다. 이제 모든 게 IT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막 쿼리문 많이 공부들 하시잖아요. SQL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빅데이터 막 이런 거 뜨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뭐였더라? 그 자격증 하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자격증. 그것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SQL은 잘하지. SQL. 저는 이게 SQL 개발자, SQL 하는 사람 또 따로 계세요. 데이터베이스 쪽 DBA 분들은 따로 계시는데, 보통 개발자들이 거의 SQL을 짜고 DBA한테 넘기면은 DBA가 그걸 조금 수정을 해줘요. 그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덱스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렇게 수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문 쓰는 거 공부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재밌긴 뭐가 재밌어. 개뜸. 어려워. 7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스튜던트 테이블에 스키마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요구에 대한 SQL 지리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이런 각각의 컬럼들이 있어요. 기본 키다. 예, STU 넘버가 기본 키래요. 자, 그러면은 지리로 옳지 않은 것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각 학과별 평균 성적, 최고 성적, 최저 성적을 검색할 거다. 각 학과별이라고 그랬으니까 걔를 학과로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과로. 그래서 그룹 바이 학과, DEPT 넘버, 학과로 묶어가지고 학과가 DEPT 넘버 맞나요?
학과는 학과, 학과, 학과 어디 있어? DPT 넘버, DPT 넘버, DPT 넘버, DPT 넘버는 학과 번호 맞네요. 그죠? 학과 번호. DPT, 학과 번호로 묶어가지고 그 학과별로 뭘 낸대요? 평균을 내는 거고, 최고 성적 맥스를 내는 거고, 최저 성적 MIN을 내는 거다. 정확한 거죠, 얘는. 정확한 거. 얘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각 학과의 각 학년별, 각 학년별 인원수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는 학년별로 묶어야 돼요. 학년별로 묶는 거고 인원수는 카운트죠. 자, 카운트를 가지고 오고 평균 성적을 검색한다. 평균 성적도 가져오려네. 자, 그러면은 얘를 각 학과의 각 학년별로 묶었어요. 그러면은 학과랑 학년이랑 같이 그룹핑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학과하고 학년하고 같이 그룹핑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학과하고 학년하고 같이 그룹핑을 시킨 다음에 그럼 얘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에 카운트, 개수하고 평균 성적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맞는 거예요. 그룹 바이에는 여러 개 넣어도 돼요. 한 개만 넣으면은 그 하나만 그룹핑 시키는 거고 두 개를 넣으면은 두 개가 그룹핑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학과가 뭐 컴퓨터공학과고 뭐 컴퓨터공학과고 자 그리고 컴퓨터공학과고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룹 바이를 했어요. 그룹 바이를 학과로 묶어버렸어. 그러면은 하나만 나와요. 왜?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하나만 있으니까 그룹 바이를 했을 때 하나만 묶이는 거죠. 자 근데 그룹 바이 했을 때 여기 있는 학과하고 학년하고 묶어버렸어. 그럼 몇 개가 나올까? 두 개가 나와요. 왜? 여기 있는 컴퓨터공학과하고 1학년하고 이렇게 한 묶음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묶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문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두 개가 이렇게 묶이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쓰게 되 요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 컴퓨터공학과 1, 컴퓨터공학과 2,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내가 원하는 카운트라든지 에버레이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예요. 자, 3번.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가 100번 이상인 학과들의 평균 성적을 검색한다. 학과 번호가 100번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학과 번호가 100번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 묶을 이유가 없잖아요. 학과 번호가 100번 이상이니까 그럼 얘는 외워 조건에 들어가는 거지. 왜요? DPT 넘버가 100번 이상인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상인 학과들의 평균 성적을 검색하려. 평균 성적 검색하라고 그랬으니까 학과로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룹 바이 해가지고 학과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 학과하고 평균 성적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3번도 맞는 쿼리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각 학년별로 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그룹 바이, 학년별로 그룹 바이를 시켜야 되는 거고 학생 수가 10명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해빙 조건에다가 카운트 해가지고 10개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학년하고 학생 수하고 평균 성적을 검색할 거다. 학년하고 학생 수하고 평균 성적을 검색할 거다.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웨어에 카운트가 왜 들어가니? 웨어에 카운트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해빙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웨어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요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순서도 있어요. 해빙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순서도 있으니까 해빙 해가지고 여기 있는 구문이 그대로 내려오면은 얘는 맞는 건데 지금 카운트 곱하기 크거나 같다 10이 웨어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틀린 그런 그 지문이 되는 거예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7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테이블 인스턴스들에 대하여 오류 없이 동작하는 SQL 문장은 자, 오류 없이 동작하는 SQL 문장은 뭐 이렇게 쭉 있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select DPT number position average salary from professional 그리고 group by DPT number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DPT number가 들어갔고 여기 포지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못 들어가요. 왜? 얘는 DPT 넘버로 그룹 바이를 시켰는데 어떻게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어? 학년별로 묶었어. 학년별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이응직을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학년에 한 100명 있어. 그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응직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룹 바이를 했을 때는 그룹 바이 된 요 컬럼만 올라갈 수 있어요. 오케이? 물론 여기에 에버레이지라든지 카운트라든지 미니라든지 맥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가 없다. 여기에 있는 여기 그룹핑된 요 내용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포지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그룹핑 시켰다. 그러면은 얘는 맞는 거죠. 근데 여기에 포지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리다. 자, 셀렉트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STUD 넘버하고 네임이라는 거 from student table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럼 두 개의 컬럼이 이렇게 생기겠지. 두 개의 컬럼들이 이렇게 많은 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elect PROF number name 얘도 두 개를 가지고 왔네. 이 여기서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두 개씩 생기잖아요. 얘를 어떻게 했어요? union 했단 말이에요. union이라고 하는 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두 테이블을 합치는 거. 그럼 그냥 합쳐지게 돼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테이블하고 여기 밑에 있는 테이블하고 두 개, 컬럼 두 개, 컬럼 두 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합칠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맞는 거예요. 얘가. 72번의 정답은 2번이 맞는 거다. 자, 세 번째 거 왜 안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Select Grade Count, Average, 뭐 From, Student, Where? Count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건 having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다. Where 조건에는 이런 식으로 Count, 집계함수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임 그레이드 보조조 해가지고 얘는 서브쿼리죠. 서브쿼리. 자, 서브쿼리인데 height가 큰 것들을 가지고 와라. 근데 여기 보니까 select height하고 grade를 두 개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두 개의 값이 출력이 될 건데 어떤 값하고 비교하라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브쿼리를 넣어가지고 요 값하고 비교를 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값도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값도 하나가 출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행도 여러 개가 나오면 안 돼요. 행도 여러 개가 나오면 안 되고 컬럼도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틀린 문법이다. 지금 여기서는 요거 두 개를 넣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틀린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번의 정답은 2번. 자, 7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과제 테이블은 학년별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와 제출한 과제 수를 저장하고 있다. 학생이 10명 이상 가입한 동아리에 대하여 동아리와 제출한 총 과제 수를 출력하시오를 수행하기 위한 SQL문으로 옳은 것은? 아우, 굉장히 어렵네. 과제 수를 저장하고 있다. 학생이 10명 이상 가입한 동아리에 대하여 동아리와 제출한 총, 그럼 동아리를 묶어야 되겠네. 그죠? 동아리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고, 동아리로 그룹 바이를 해야 되는 거고, 학생이 10명 이상 가입한 동아리, 학생이 10명 이상 가입한 동아리. 그러니까 얘는 웨어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이 10명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룹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첫 번째 구문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10명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먼저 걸러내야 되는 거죠. 10명 이상 가입한 동아리에 대하여 동아리와 제출한 총 과제 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동아리와 제출한 총 과제 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0명 이상인 거에서 그룹핑을 시키는 거죠. 동아리를 그룹핑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총과제 수니까 썸을 하면 되겠네. 썸을. 오케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된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Select 동아리를 구하고 썸 과제 수를 구할 거예요. 자, from 과제 group by 동아리로 할 거고 having 썸 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것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동아리를 묶은 다음에 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거 다 1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에서 학생이 10명 이상 가입한 동아리에 대하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10명 이상 가입한 동아리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요. 학생이 10명 이상 가입한 동아리를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룹핑 시켜가지고 해빙 시켜버리면은 그룹한 다음에 학생 수를 더하는 것, 학생 수를 썸하는 거라서 얘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조건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썸을 하든지 뭐 총 학생 수를 구한다고 하든지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해빙에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첫 번째 조건이 학생이 10명 이상 가입한 동아리에 대하여라고 그랬으니까 학생이 10명 이상인 것들을 먼저 가지고 와야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얘는 틀리다. 그룹핑 처음부터 그룹핑 시키면 안 된다. 자, 그다음 셀렉트 동아리 얘는 똑같고 과제. 자, 가지고 올 거고 썸 웨어에 썸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동아리 썸 웨어 보니까 해빙 그룹 바이가 나와야지 해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틀린 거고. 자, 동아리 썸 해가지고 웨어 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거. 일단 학생 수를 10명 이상인 거를 걸러내야 돼요. 그쵸? 잘 걸러냈어. 왜? 학생이 10명 이상 가입한 동아리에 대하여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인 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것들을 웨어 조건에서 걸러내고 그 나머지 레코드 셋을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룹 바이 동아리로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과제 수를 썸 시켜야 된다. 총 과제 수를 출력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명이 해빙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웨어에 들어가는 조건이지. 학생이 10명 이상 가입한 동아리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조금 헷갈리는 문제긴 한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얘 틀렸다. 얘 아니에요. 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것들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73번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SQL의 인서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서트문 보면은 여러 테이블에 동시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고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를 할 수가 있다. 인서트 한 다음에 인서트, 그 다음에 인투, 그리고 여기에 테이블명이 들어간단 말이야, 테이블. 그러니까 이 테이블 하나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인서트 셀렉트 문을 이용하여 한 개 테이블에 여러 개의 레코드를 동시에 추가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맞아. 근데 얘는 필기에만 나올 내용이지 실기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인서트 한 다음에 여기다 셀렉트 구문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 건 마이그레이션 할 때, 데이터 이관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인서트 셀렉트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행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가 있다. 자, 인서트 인투 거래처,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거래처명, 연령 이런 식으로 요 필드에다가 값을 줄 거다. 셋 홍길동하고 32. 그러면은 이 홍길동이라는 거를 거래처명에 집어넣을 거고 32라는 거를 연령에다 집어넣게 될 거야. 근데 얘는 틀렸어. 왜? 셋이 아니라 인서트 인투 밸류즈가 되는 거예요. 셋이 아니에요. 인서트 인투 밸류즈가 되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네.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테이블의 모든 필드에 대해 값을 입력할 때는 필드 이름을 생략할 수 있다. 테이블의 모든 필드에, 아까 전에 EMP 테이블에다가 뭔가 값을 넣었잖아요. 그때 요거가 생략이 됐다. 요거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생략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셋이 아니라 insert into values가 된다. 오케이. 자, 7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SQL문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얘 틀리면은 내가 주소를 써. 그럼 내가 갈게요. 가서 물어 뜯을 거지. 왜?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나오더라고. 업데이트는 셋이에요. 업데이트는 뭐 딴 거 없어. 업데이트 셋. 그리고 웨어 조건 줘가지고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변경시켜라 라고 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뭐다? 셋이다. 75번의 정답은 1번. 업데이트는 무조건 셋이다. insert into values 그리고 update set where 있다고 했을 때 update set where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delete는 from이에요. delete from where가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75번의 정답은 1번. 자, 7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을 만족하는 SQL 문장은, 학번이 1000번인 학생을 학생 테이블에서 삭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delete가 되는 거죠. 삭제는 delete라는 명령이니까. 자, 그러면은 delete를 하는데 delete는 from이에요. 무조건 delete from, delete 한 칸 띄고 from 한 다음에 어떤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이라고 했어요. 요 뒤에 학생 테이블. 자, 요렇게 해서 뭐 엔터를 빵 때리든지 이렇게 F9번 눌러가지고 실행시키든지 하면은 여기 학생 테이블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웨어 조건을 줘야 되는 거죠. 학번이 천 번인 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웨어 조건을 이렇게 줘가지고 웨어 한 다음에 학번이 같냐? 천 하고 같은 거. 자, 이렇게 삭제를 해라. 그러면은 천 번인 학번을 가진 그 학생이 삭제가 되겠죠. 그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delete, select가 왜 나오니? select,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delete from 학생. 자, 여기까지 똑같고. if는 또 왜 들어가니? if는? 프로그램에서 들어가야지. 자, 왜요? 학번이 1000인 거. 여기에 따옴표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안 쳐도 되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쳐주는 게 맞고. 그래서 학번이 1000번인 학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1번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1번이다. delete from, insert into values, update set where, delete from where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7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SQL 문장 중 구문이 옳은 것은, 자, delete from 맞아요. student라는 테이블하고 nnull이라는 테이블에서 조건이 s넘버가 100인 거를 가지고 와라. 100인 거를 지워라. 이거 틀렸어요. 왜? 여기에는 하나밖에 쓸 수가 없다. delete from은 하나의 테이블에 대해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select count distinct cno from nnull이라는 테이블에서 조건이 100인 거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왜냐면은 distinct라고 하는 거는 뭔가 중복된 행을 걸러냈잖아요. 중복된 행을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카운트를 때렸으니까. 그래서 그 카운트는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데 근데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select sno sname from student라는 테이블에서, 이건 맞아. 여기까지는 맞아요. 왜요? dept가 null인 거.
널은 이렇게 검색이 안 된다고 그랬죠? 널은 is 널 혹은 is not 널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틀린 문법이 되는 거죠. is 널이라든지 is not 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 자, insert student into, insert into예요. insert into, insert table into가 아니라 insert into table이에요. insert into table valu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into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문법이 되는 거라. 그래서 7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2번이 정답이에요. 자, 78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시간이 되니까는 말이 이제 버벅버벅 꼬이기 시작했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SQL 문장의 기술이 적당하지 않은 것은 select from where 맞죠?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오케이? 이게 틀리시면 안 돼. select from where having 아니 group by having order by예요. 그다음에 insert on values 아니죠. insert into values가 되는 거지. 얘는 틀렸다. update set where 맞죠? update set where가 되는 거고 delete from where 오케이. 얘도 delete from where가 되는 거니까 맞는 거고. 근데 사실 얘는 없어야 되는 거죠. delete from은 붙였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 명확하게 틀린 거는 insert into values잖아요. insert into values이기 때문에 7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7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쿼리문의 구문 형식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insert into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필드, id, 패스워드, name, age 요런 값들을 요런 속성에다가 값을 집어넣어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네. 그럼 얘는 요 속성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는 insert 문이 맞는 거죠. insert into 얘 틀렸네. 맞네. insert into values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고. 자, 그다음에 update member set. update set이에요. 맞아요. update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set 할 거다. age를 17로 변경시킬 거다. 조건이 뭐다? id가 a001인 거를 변경시킬 거다. 얘도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select 곱하기 distinct from. distinct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속성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속성. 이 곱하기라는 게 뒤로 빠져 있으면은 얘는 맞는 건데 distinct가 뒤로 빠지면 안 돼요. distinct는 앞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중복된 행위를 걸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다. 얘가 틀렸다. distinct가 앞에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79번의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delete from 맞죠?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삭제를 할 거다. delete from where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id가 a001인 거를 삭제해라 라고 하는 delete 문장이 완벽하게 맞아요. 그래서 79번의 정답은 3번. distinct는 어떤 속성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distinct a, distinct b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자, 8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멤버 테이블을 이용한 쿼리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멤버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한번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회원 등록을 하는데 insert into 멤버라는 테이블에다가 id, 패스워드, name, age, gender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에 values가 빠졌는데 얘는 맞아요. insert into 뒤에 values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얘는 맞는 거고 맞다고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회원정보 수정은 update set이라고 그랬죠? update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set 할 거다. age를 18로 변경을 할 거고 조건 id가 apple인 거 요거를 수정할 거다. 얘도 맞는 거고 회원정보 조회할 거예요. select 곱하기 from 어디 갔니? from이 없잖아. 그죠? select from이 있어야 되니까 from이 있어야 되는데 from이 어디가 있어요? 뒤에가 있잖아요. 뒤에가 있으면 안 돼요. select from where and or group by having order by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80번의 정답은 3번.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4번. 회원정보 삭제할 때는 delete from 붙였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떼야지. 한판 떼야지. delete from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조건을 줘가지고 회원정보를 삭제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다. 그래서 80번에서 틀린 거는 3번이에요. 여기 원래 values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values가 빠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80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부터 80번까지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SQL이 특강이 사실 엔잡에 올라가 있는 두 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관계의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넣어놔가지고 조금 이런 쿼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엔잡에만 올리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사실 이거를 뭐 올려놓고 편집하고 거기서 이제 확인 컨펌이 나오고 그래야지 이제 올릴 수가 있어서 그 시간 안에 못 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하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많이 애들 합격하시면 좋잖아요. 이게 그 상대평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는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3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난이도 상당히 높게 나올 거고, SQL 문장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난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뭐 카운트 할 때 널은 세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지금 80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지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고 결과값을 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정보처리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언어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쪽만 합쳐도 거의 10문제가 넘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 자격증 안 따겠다, 뭐 하려고 따, 그냥 시험이나 보지, 이런 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그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이론에서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좋은 성적으로 시험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60점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뭐 100점 맞았다고 금테둘러 나오는 거 아니니까는 60점 넘기겠다라는 목표로 좀만, 정말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일요일날 맞죠? 일요일날 한 7시쯤에 될라나 모르겠어, 사실. 될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질 않아가지고, 된다고 하면 라이브 방송, 이것도 꼭들 좀 참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거는,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은 가답안 올려주셔야 돼. 그 내가 했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려주셔야지 나중에 문제 복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다음에 정말 일요일날 다들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시험 잘 보고 오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